내 입에 있게 하라. 물론 여기는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 목설교는 거의 안 하는데 미국 와서 딱 한번 해봤거든요.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 이정을 행하라, 그걸 딱 한번 했고 오늘도 제가 제 목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 설교보다는. 이 율법이 내 입게 하라. 율법대로 행하면은요, 지금 세상 나가면은 바로 감옥 갑니다. 왜 레이, 게이, 레즈비언 이런 돌로 쳐 죽이려 그랬잖아요. 가서 욕만 해도 지금 감옥 갈 판에. 뭐 한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그래도 벌 받는다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해가는 세상에 우리가 과연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린 정말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 탕류에 휩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한번 떠내려가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조금 할 때 물에 떠내려갔다기보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걸어가다가 폭 빠진 데 폭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한번 그렇게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형이 와서 건져줘서 살았지. 안 그러면 죽었어요 제가. 이 탕류 같은 이 세상에 휩쓸리면은 저도 모르게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표, 우리 말씀을 늘 함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 우리 자신도 물론이지만은 이웃들이 변화받고 주변이 변화받고 우리 늘 목사님 기도하시지만은 필라델피아, 미국, 세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세계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입에 무엇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서 주변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모범을 보이시고 사도 바울도 모범을 보이시고 모세도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주변부터 모범을 보일 때에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될 때에 한 사람이 열 사람이 되고 열 사람이 백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입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일주일 삶, 오늘 하루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입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과연 찬양이 있었는가? 감사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기도가 있었는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실천적 삶이 우리에게 뒤따라 주지 않는 한 아무리 교회 와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짖어도 정말 입술로는 그런 평화가 있을지 몰라도 외칠지 몰라도 내 삶에는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건너기 전이죠. 여기는 건너서 미리안이 속어치고 북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지만 좀 지나면은 그 할렐루야가 다 사라집니다. 싹 사라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물론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가정에서 삶과 교회에서 삶,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일치하고 있는가? 그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교회에서 사랑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러니까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왔대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만큼 달랐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설교해 하는 목사님과 사택에 있는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지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찬양이 있을 때와 감사가 있을 때와 하나님 바라보고 갈 때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살아갈 때 결과도 다르지만은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입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 잘 하시는데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며 살아갈 때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흥얼거리며 차 타고 다니면서든지 일을 하면서든지 흥얼거리며 찬송할 때하고 오너인데 불평할 때하고는 달라요. 삶이 예배소 5장 19절에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떠나버리면은, 그 찬송이 떠나면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거기에 꽉 차게 돼 있어요. 여 빈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물이 꽉 차면은 다른 게 물론 뭐 돌 넣으면 들어오지만은 공기라는 놈이 못 들어온다고요. 그럼 물을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공기가 꽉 차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송이, 우리 입술에 찬송이 떠나면은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찬양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지난 주인가요? 그 전용대 목사님이 오셔서 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는 사회를 봤잖아요. 사회를 봤는데 나는 전용대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그 국민 그 고백송 있잖아요. 주여 이 죄인이, 그분이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참 목사님 전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했지만은 밑에서, 그 전에 밑에서 다과를 하면서 아마 전 목사님일 거예요. 다과를 하는데 전 목사님이 이렇게 흥얼거리시더라고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목사님 보고 제가 혹시 전용대 목사님이 소아마비예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몰랐어요.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이 그렇게 소아마비로 네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대요. 네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우연찮게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오는 차가 끊어져가지고 억지로 본인이 저거를 했대요. 철야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찬양의 탤런트는 있었겠죠. 철야를 하게 됐는데 최자실 목사님 보고 아줌마 그럴 때까지는 너 어떤 놈이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 본인이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에서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 우연찮게 유명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살리 기도원에 10년 동안 찬양을 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유명해지고 자살을 4번이나 시도했는데 그 자살을 자짜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 원망과 불평과 시비 자기 인생을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그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찬송이 꽉 차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뭐 비행기 얼마 타고 쭉 간증하는데 엄청나게 역사를 했더라고요. 링컨 센터인지 카네기 거기인지는 몰라도 거기도 썼다 그러더라고요. 링컨 센터가 얼마나 유명한 곳이냐 하면은 뉴욕 가서 택시 타고 옐로캡이죠. 옐로캡 타고 링컨 센터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첫째도 플랙티스, 두 번째도 플랙티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연습해야 되고 두 번째도 연습해야 되고 세 번째도 연습해야 링컨 센터나 카네기 홀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썼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찬양이 자기 입술에 있으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과 자기 인생이 저주스럽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좀 섭섭한가 봐요. 몰라봤다니까 섭섭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목사님 간증한 설교를 예화를 들겠다고 본인인데 보내서요.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보다시피 제가 아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그죠? 그날따라 찬송 열심히 따라하고 아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앞에 앉아가지고 내 평생 아마 그래 열심히 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지목해가지고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호응해 주니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에도 우리의 현재 입장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떠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이 전 목사님 이야기 계속하는데 오늘은 전 목사님도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감사하니까 또 다음 감사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매 시간 감사 이야기를 해도 계속 할 것 같더라고요. 뭐 비행기를 얼마 탔고 뭘 어디 이야기하고 쭉 하는데 정말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진심으로 처음에는 연습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삶은 본인은 비록 참 똑바로 걷고 싶어도 못 걷는 입장이지만은 육신은 그러나 그 영혼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만드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촛불에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은 영원한 영광의 빛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게 많은 사람 감사하는 것 그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은 정말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감사하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니엘처럼 다니엘보다 미련한 사람 없어요.
창문 딱 닫으면 되잖아요. 그 왜 열어놔요? 보라고. 그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서서 이래저래 다니면서 기도하면은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텐데 뭐라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나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예화는 많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정말 가망 없다시래서 혼자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암 환자들은 대부분 그렇다네요. 그런데 어떤 친구 목사님이 찾아가서 노트 한 권하고 연필하고 주면서 사모님 감사한 거를 한번 한자라도 적어보세요. 그러고 두고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감사 같은 소리 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나 쓰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나오고 울기도 하고 눈물이 범벅이 돼서 노트 한 권을 거의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암덩어리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들어봤죠? 이 예화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요. 우리 삶에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멍청한 사람 아니잖아요. 천재잖아요. 다니엘처럼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현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의자 앉아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한 실패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하생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하생이 주님 앞에 붙들리고 13년 동안 기도하고 이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어요. 세 번은 대형 맞았어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 위험을 다 당해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감옥에서. 과연 우리는 자유롭게 일에 다니면서도 조금만 잘못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는 자들은 절대 그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다 버리고 찬송과 감사가 기도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갔다 길게도 한다 그죠? 시간은 얼마 안 됐어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로고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과연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처럼, 말씀이 나와 내 속에 역사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나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있는 거 그거 볼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면은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한 생에 살아갈 때에 정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은요.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이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자자손손 대대에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도 있으면 용서하시고 정말 저희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